네, 다음 주장은 좀더 이제 편안한 흐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일단 무역 협정과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G20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때의 확률도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 간다고 또 풀어질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서 뭘 체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주목하고 계신 이슈들,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증시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서 다음 주 글로벌 이슈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 초반 파일 연준 의장이 애틀랜타 연안에서 열리는 금융시장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마 관련 컨퍼런스에서 이어질 파일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의 입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 5월 FOMC가 시장 예상보다 덜 비둘기적이었던 가운데 수요일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관련 이슈는 한요 정도가 포인트가 될것 네. 같고요. 아까 중앙은행 쪽 연준의 중앙, 네. 얘기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유로존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유로존 경제지표 발표가 한 두어 가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유로존 제조업 PMI와 독일의 이포 기업 환경 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발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사실 다른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개선세가 사실 점차적으로 전월차 폭이 줄어들면서 개선의 여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전월차의 개선세가 조금 더디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될 유로존의 제조업 PMI와 또 독일의 이포 기업 환경 지수가 유로존 체감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관련 지표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없이 개선세를 보인다면 아마 유로존 경기 개선 기대감이 조금 강화되면서 아마 유로와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추가적으로 약세를 다시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 또 이는 달러 강세 재료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정치적인 이슈도, 근데 요즘에 경제적인 이슈가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되긴 하는데, 정말 유럽에서의 정치적인 이슈는 또 우리가 봐야 될게 있다면서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유럽 의회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23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선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지금 유럽 의회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극우정당 때문입니다. 만약 극우정당이 득표수에 따라 이제 극우정당의 득표수에 따라서 의회 그 EU의 차후 뭐 이민자 정책이라던가 뭐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요. 아마 관련 내용이 그래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소식 하나 들어온 걸 보니까 트럼프 대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고학력, 그리고 뭐랄까, 기술자들? 이런 쪽에만 국한돼서는 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EU 쪽에서도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좀 엇갈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도 좀 봐야 될게 있다. 결국은요,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달러를 강세로 만들 요인일 것이냐, 약세로 만들 요인일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아무래도 사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전일 달러 강세 요인으로도 사실 고용 시장 지표가 좋았고 또 이러면서 계속해서 미국 경기는 좋아 보이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유로화 약세, 그다음에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또 정세적으로도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여파로 달러 강세는 이루어지고 원화나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약세를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연고점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환율이 이제 안정세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잦아들고 그러면서 달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관련 이슈는 아마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G20 정도 되면은 좀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일각에서 볼 때는 그것도 반반이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서치에서는 그 때까지의 흐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그때 가서도 일단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워낙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가면은 좀 더 뭐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 하우스뷰 같은 경우는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뭔가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또 그다음 만약에 중국하고 해결이 잘 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제가 자꾸 뭔가 걸림돌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유럽이잖아요. 자동차 관세 그게 연기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뭘 할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G20까지는 좀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다음 주에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